안녕하세요, 용슬입니다. 오늘은 전동 공구의 카본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카본 브러쉬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. 카본 브러쉬가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소모품이에요. 뭐라고 비유를 해볼까? 자동차랑 비유를 해보면 점화 플러그라고 비유를 하면 되겠네요. 소모품이에요. 자, 일단 요런 그라인더를 예를 들어 보면 요 그라인더 요 부분. 자, 요렇게 뚜껑이 있는데 볼트를 풀러서 뚜껑을 드러내면 여기에 이렇게 카본 브러쉬가 들어 있습니다. 카본 브러쉬가 하나, 둘,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요. 카본 브러쉬를 한번 빼서 보면 자, 요렇게 생겼어요. 자, 처음에 보여드린 요런 사각 흑연 덩어리, 사각 흑연 덩어리.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터 정유자가 있죠. 정유자 부분에 이렇게 탁 닿아요. 닿아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양쪽으로, 양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 구리로 된 정유자에 딱 닿게. 닿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. 이렇게 몰라 알 수가 없어. 요거 비슷하죠? 자, 카본 브러쉬는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카본 브러쉬가 다 소모가 됐을 때 얘가 작동을 안 해요. 그런데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계가 고장 난줄 알아요. 얘가 멀쩡하게 쓰던 기계인데 왜 고장났지? 하고서 얘를 수리센터로 갖고 가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수리기사를 잘못 만난다, 카본 브러쉬만 교체하면 될 거를 모터가 탔네요, 코드선이 끊어졌네요, 뭐 기아가 망가졌네요, 뭐가 잘못됐네요, 수리비가 12,000구가 될 수가 있어요. 그거는 내가 정보를 모르면 수리기사가 하는 말이 정답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. 멀쩡하게 작동하던 내 기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작동을 안 해. 그러면 코드선이 끊어진 건지 카본 브러쉬가 다된 건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요런 카본 브러쉬가 그러면 얼만큼 닳았으면 교체를 해야 될까요?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선이 가 있죠. 여기가 이제 마모 한계선이에요. 선이 가 있고, 또 요런 거또 다른 제품 걸 보시면은 여기도 요렇게 선이 가 있어요. 그렇죠? 이렇게 삥 둘러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가 있어요. 요 그라인더용도 이렇게 선이 가 있고, 여기가 마모 한계선이에요. 이 선이 조금 가까워 보인다 하면은 교체를 하시면 되세요. 그러나 요렇게 얘처럼 마모 한계선이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. 마모 한계선 표시가 안된 제품도 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내 기계에 들어가는 카본 브러쉬가 대략 얼마나 크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. 한반 정도, 반 정도의 가까워졌다. 카본 브러쉬가 한 반토막 정도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꼭 알뜰하신 분들이 요 마모 한계선까지 여기까지 다 채워서 쓰시려고 해요.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한반 정도, 반토막 정도 됐을 때 교체를 하세요. 미리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카본 브러쉬가 이제 반토막까지 사용하시려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카본 브러쉬가 그렇게 막 쉽게 쓱쓱쓱쓱 닳지는 않아요. 정품으로 쓰셨을 경우에 이제 저렴한 B급 사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소모 속도가 빠릅니다. 예, 그런 점이 있어요. 자, 카본 브러쉬가 다 되면, 카본 브러쉬가 이렇게 다 닳아버리면 정유자와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되는데 밀착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붕 뜨게 돼요.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, 접촉이 안 되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회전작용을 못하는 겁니다.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요게 아주 기본적인,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
기계가 멀쩡하게 쓰던 게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해서 가져오셨는데 확인해 보면 카본 브러쉬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. 네. 대신에 이거를 내가 정보를 모른다면 카본 브러쉬만 교체하면 될 것을 모터를 교체하고 코드선을 교체하고 스위치를 교체하고 이런 쓸데없이 많이 부풀려지는 수리 견적을 받을 위험이 있다. 그래서 요 정도의 기본 소모품 점검은 직접 하실 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